짜짜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오늘의 모드 자디 정식 모드. 자 자디 첫 번째 곡이 나온 뒤 한참 지나서야 지금 정식 버전이 드디어 출시가 됐거든요. 아 그러면 막 두 번째 세 번째 곡 있으면은 자디도 이제 변신하겠네. 자 첫 번째 곡부터 오랜만에 한번 즐겨봅시다. 어이 꼬맹이들 이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하다고. 오. 야 이거 얼마만에 보는 자디입니까? 제가 자디 모드 같은 경우에도 꽤 여러가지 했었잖아요. 뭐 리마스터된 버전도 했었고 리믹스 버전도 즐겼었고 그리고 자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티 깨고 바로 이후에 플레이했던 모드라서 이것도 꽤나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야 근데 그 다시 보니까 좀 할만한 것 같긴 하네. 그래도 저도 이제 꽤나 3전 다 겪었거든요.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.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나. 와! 야 데스신이 추가됐네 이거. 너무 화려한데? 아 이거 자기도 진짜 너무 어렵게 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할만한데? 그리고 이 모드가 탄정이 엄청 좋아가지고 앵간하면 깰 수 있을 거예요. 위키 정도 깨실 실력 되시면 말이죠. 첫 번째 곡도 첫 번째 곡이지만 아 이거 두세 번째 2페이지 3페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근데 지금 가만 다시 생각해보면 초창기 모드들이 띵작들이 진짜 많아요. 트리키도 그렇고 위티 자디 그리고 아 위티 같은 또 띵작 모드 더 안 나오나? 모두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이게 인기가 많으려면은 결국엔 좀 캐릭터가 좋아야 돼. 어, 야 뭐야 뭐야? 어. 아, 오늘도 플래그야 설마? 아니 왜 첫 번째 곡이 안 깨지지? 아 자디 이거 첫 번째 곡에서 두 번 죽는 건 좀 에반데. 야 왜 이렇게 게이지가 잘 안 차냐? 게이지 진짜 잘 안 차는데요? 이래서 실수 쌓이면 죽는 거구나. 정확하게 눌러야겠네 좀. 가자 템포 올려. 오 야 또 게이지 순식간에 밀리네 이거. 야 이거 판정 좋다는 거 취소해야겠는데요.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게 그 왜 게이지가 안 올라가 이거. 아, no! 왜 이래? 아니, 이거 오늘 업어 제대로 터지네, 진짜? 아니, 나 원래 이거 처음에 할 때도 한 번에 깼던 걸로 기억하는데? 와, 이거 못 깨겠다. 제가 하던 자디가 아니에요, 이거!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! 어, 그래도 지금 마이 구간 넘은 것 같긴 한데? 어 아까 계속 죽던 구간 뚫었네. 깨겠는데 이거? 오케이 템포 온다. 자디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거는 야 자디 겁나 어렵습니다. 예 취소할게요. 아 이거 내가 저번에 어떻게 깼냐. 어 그래도 거의 다 깼거든요. 예 아, 두 번째나 만나러 가봅시다 이거. 와 근데 첫 번째 곡이 이러는데 이게 두세 번째 곡 깰 수 있으려나 이거? 어? 각성한 자디 여친 선인장한테 잡혀가는데요? 알겠죠? 뭐야 이 꼬맹이 또 왔어? 내가 오지 말랬지. 진짜 참교육이 필요하겠구만. 오오오. 자디 다크 모드거든요? 이번에는 뭐 호박들이 쫙 있고요.
똥똥똥똥똥똥 제발 요거는 좀 할만하게 만들어주라. 세 번째 곡까지는 좀 보자. 아 뭐야 어 뭐야 어어어어 야 이거 붙잡히면 또 풀어야 돼? 저 모양대로 눌러야 되나? 아 맞네 이거 에라이 풀어 임마. 아 이게 제가 붙잡혀가가지고 딱 그 버튼 모양대로 눌러가지고 어 도끼 잘라야 되는데 와 판정 너무하네. 아 버튼 많이 나올 때 판정이 너무 구려요. 난 누른다고 누르는데 안 눌려져. 자 붙잡힌다. 야 딱딱딱딱 에라이 풀어. 어 이거 한 번에 맞죠? 한 번에 풀리는구나. 야 이거 진짜 빡집중해야 겨우 깰 좀 있을랑 말랑 하겠어. 오케이. 자꾸 중간중간에 스킬까지 사용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. 근데 여친은 뒤에서 좀 즐거워 보인다 너. 혼자 저기서 쟤는 놀이기구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. 오케이 네 풀어 너네. 아 제발 게이지 좀 올려줘. 어 진짜 너무 빡세다. 보기에는 여러분 더 얻을지 모르겠는데 환영이 진짜 좀 빡빡해요. 어 풀고 자디로 이렇게 벽에 막히니까 맨 처음 푸나통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거. 와 자디가 이렇게 통수로 칠 줄 몰랐네요. 예 그냥 적당히 좀 깰만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 뭐야 이게 자디의 진짜 모습인가? 자 3페이지로 넘어왔어요. 와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버렸는데요. 이제 곱게 보내주자. 이게 지금 일단은 막건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. 아! 어 여기다 왔다. 똑똑 또도 됐어. 에라이 진정한 공포가 뭔지 보여줘 뭐. 아 진짜 나 레알 빡집 중이에요 지금. 리듬을 타라. 아까보다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. 여친아 뒤에서 그 놀이기구만 타지 말고 나 좀 도와줘. 좋아 페이스 좋다 너무 좋아. 적기다 깨기 완전히 좋은 적기라. 와 이거 자기 세 번째 모습은 생각도 못했네요. 저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그리고 내가 자기 이렇게 힘들게 깰 줄은 더더욱 몰랐고
이제 그만 좀 끝내자. 나 이제 고통 겪을 만큼 겪은 것 같아 이 정도면. 오! 야, 여기가 문제네. 여기 넘겨야 된다. 안 돼! 아,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아! 일단 차디 플레이 해봤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예. 아, 다음에 좀 더 연습해가지고 클리어 해보든가 할게요. 오늘은 차디한테 완벽한 패배입니다. 오늘의 교훈, 밤에는 돌아다니지 맙시다.